서울에 있는 한 재건축 공사 현장에서 시커먼 잿가루가 뿜어져 나왔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40년 가까이 된 난방용 굴뚝을 철거하다가 이런 일이 생긴 건데, 그 근처에 있는 다른 집에까지 시커먼 가루가 날아들었습니다. 제보 내용 신정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형 철거 장비가 굴뚝을 부수기 시작하자 검은 잿구름이 뿜어나옵니다. 물을 뿌려도 역부족. 잿물이 끊임없이 흘러내립니다. 매섭게 잿구름을 뿜어낸 굴뚝이 바로 이겁니다. 주변 주택가와 매우 가깝게 위치해 있어 이웃 주민들의 불편이 접수됐습니다. 그만 매연이 막 불난듯이 막 올라와요, 저기서. 큰 냄새 이제 주택 쪽으로 나온다고요. 그만이 심하게 나오면은 누가 먹겠어요? 서울 강동구 길동 900세대 규모 아파트 철거 작업은 지난해 가을부터 시작됐습니다. 마지막으로 남은 38년 된 난방용 굴뚝을 철거하다 문제가 생긴 겁니다. 40m 높이 굴뚝에 안전용 가림막을 설치했지만 무용지물이었습니다. 위에서부터 이제 절단을 해서 그걸 장비로 이렇게 드러내는 작업을 했었거든요. 저층 어느 정도 이제 자르면 이 작업 공정상 이거를 이제 비계를 해체하고 잔재물이 비계를 넘어뜨려서 안전사고 유발이 있기 때문에 현관 바닥엔 잿가루가 뒤덮였고 주차된 차량에도 먼지가 수북하게 쌓였습니다. 목구멍이 칼칼하죠. 칼칼해요. 빨래를 못 널어요. 먼지 때문에. 열을 수가 없어요. 열으면 몸 닫아놔도 먼지가 들어오는데 열어놓으면 엄청 들어와요. 강동구청 측은 철거하며 물을 뿌렸으니 규정은 지킨 거라고 말합니다. 철수를 하는 경우에는 크게 문제는 되진 않아요. 저희가 조금 더 철수를 더 많이 하라고는 지도는 하죠. 시공사 측은 철거를 중단하고 가림막을 다시 세웠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이 다시 촬영해 제보해주신 영상을 보면 주택이 있는 한쪽 면만 가린 상태라 추가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SBS 신정은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현우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하시면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항상 저희 SBS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